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윤수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 날짜인 11월 26일 제 생일날입니다. 제 생일날인데 이번에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아니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거를 준비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같이 뜯어볼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I'm so happy. 제가 사진 찍기 위해서 하나는 딱 뜯었는데 그 사진 찍기 위해서 뜯었었던 건 뭐였냐면, 이거 나 이건 진짜 이거 뭔 자랑하고 싶었어. 진짜 이게 뭐냐면 난 무슨 이게 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봐봐요. 야, 이거를 이게 뭐야 진짜 너무너무 나 이런 거 솔직히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것도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상 이상 멋진 센박 주장 박인수, 귀하는 선수로서는 많은 트랙 기록을 세우고 스트리머로서는 유쾌한 방송 진행 능력을 상상 이상으로 보여주어. 내가 진행 능력이 좋은 기가 아니면 이 말투가 웃긴가 이건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시청자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수여함. 2020년 11월 26일 박인수 팬 일동. 이래가 탁 이 상을 하나 쫙 주셨더라고요. 이야, 와,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장난 아니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장난 아니네. 찍기 전에 이 빛깔이 완전 반짝반짝하네. 야,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 이 케이크가 빠질 수가 없다, 이게야! 맞지? 이야, 뭐고, 이게? 무슨, 이런 거를 그냥 준비를 해갖고. 야, 따마이. 냉장 보관, 가급적 빨리 드시고 남은 제품 받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센스있게, 야, 옐로우 라이더라고, 또, 이래, 아, 또 좌우반전해야 되나? 있어봐요, 기다려봐요. 이번에 이 케이크,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이야, 이게. 여기 보시면은 오, 이거 완전 근데 진짜 잘 만들어갖고 내가 뭐 어째 할 수가 없네. 해피 버스데이 멋진 센박 주장 탄신일. 이래갖고 요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321살까지 응원할게. 야, 그럼 내 몇 한 200년 남았나? 이제 200년 남았네. 자,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까지 준비해줬으니까 손은 붙여갖고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는 꼭 우승하게 해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선물, 이게 뭐야, 방송 소품이라는데 이거. 어허, 뭐 이런 거를. 이건 뭐야, 핀이야? 아니 이건 모자고 이거는 안경이고. 나 근데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아니 귀걸이에요 이게? 아, 요래 제끼 놓고 요래 제끼입니다. 어, 됐다. 됐죠? 그래, 줬으니까 끼야 될 거 아이가. 자, 안경 위에 안경. 오, 보인다! 이건 뭐지? 이거 메인이라고요? 뭐 설마 막 터지고 그런 거 아니지? 내 그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터지고 그런 거 아니지? 이건 뭐야? 뭐 뾰로롱 지팡이가. 뿅! 야, 이 뭐 선글라스. 이건 뭐 방송하다가 써가지고 하면 되겠다. 연지곤지 도! 연지곤지 그리지 말고 붙이라고 이걸 보내줘. 와, 와, 뭐야 이거? 멋진 센박 주장 차세대 카트걸 이라는 건가? 아, 요렇게? 아, 그냥 요렇게. 아, 이렇게.
찍찍이 없는데요? 어 이건가? 이 찍찍이를 안에다 붙여야 되는 건가? 이스바이! 딱 이스바이 기다려 뿅! 아, 그래가 요 이래 아, 요래 탁 붙이는 거구나 아, 요래 멋진 덴박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난 차세대의 카테골 2021 SKT5JX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1!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와! 가방 끈에 끈에 뭐 박인수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백팩 주셨는데 이거 키보드 가방으로 쓰라고 준비가 와 리그장 갈 때 키보드 가방으로 쓰라고 맞죠? 리그장 갈 때 키보드 가방으로 쓰라고 준비제 이야 키보드 가방 산락했는데 마! 여러분들 역시 센스가 있네 이게 장난 아니네 역시 마! 와 다 감사합니다 감사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실용적인 선물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 오면은 감동 카드 보낸다 아닙니까 정말 실용적인 선물 감사해요 하는 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박스들을 열어보기 전에 이거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미틈달 스무여셀 여세 미틈달 아 팬 여러분들 편지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다 앞에 50문답 있는데 50문답은 제가 따로 해가지고 뭐 샌박에서 뭐 해다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든지 할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달라고 할게요 1898년 11월 26일생 박인수 할아버지 123세 생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친구야 앞으로 강 만수무가 할게 등등등 엄청 많은데 네, 이건 제가 나머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볼게요 꼭 읽어보고 제가 인스타에 또 후기를 남겨드릴게 자 그 다음 왜 안 열려 아. 오 이거 뭐야 오 방송 키고 써주세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쏘는 건가 오 뭐야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만수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오! 오! 뭔가 날라갔어 잠깐만 어? 우와! 돈 들어있어! 와 진짜 돈 들어있어 잠깐만 뭐야! 이야!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진짜 방송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 어이씨 또 있어 뭐야 이거 오! 오 더 있네 잠깐 아니 어이 더 남아있나? 어? 우와 더 남아있어 잠깐 뭐야 근데 다 쏜 게 아니었네 다 썼네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최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선물 이건 뭔지 보자 한번 보자 우와 이거 뭐야 푸르르님 개인 선물 안면 보호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키링 같은 건가 봐 박인수 우와 아 이게 내 이니셜이구나 내 이니셜이네 이니셜 와 감사합니다 키링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 키링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아무튼 갖고 싶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정말 실용적인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바로 써야겠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멋진 샌박 주장님 인수분의 박서탭 이렇게인가? 이 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카드는 어디 놀러 가서 찍고 노는 거라고요? 아하 아 아이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귀엽네 이거 아 진짜 이거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이야 이걸 액자로 이야 액자 야 이거 어? 어? 이거 나 아 등짝 감사합니다 등짝 이거 내 방에 자는 데다 세워놔야지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멋있네 이야 멋있네 박인수 더빨리 장난 아니네 이야 뿅
다음 선물 이번에는 옷입니다. 옷. 난 순간 근데 이 옷 보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어, 가디건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가디건. 어 엥? 하나가 아닌가? 아 가디건이네요. 가디건 한번 뜯어보자. 야 뜨 겨울에 맞게 두꺼운 거. 야 두꺼운 거 이 뭐고 이거? 뭐 뭔데 이거 글자가 이래 누워있노? 에이, 자나? 야 자나 뭐하노? 어 자는지는 모르겠고. 우와 이야 우와 가디건 이쁘다. 자 내가 딱 패인 상태로 안 오길 잘했구만. 기다려봐. 네 이거 한 이거 입어보자. 니 잠깐 저 가 있어봐라. 우와 어때요? 어때요? 아, 근데 옷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옷 마음에 듭니다 진짜.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이건 뭐고? 마감이 쓰레기네요. 회사에 불 지를게요. 괜찮.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좀 이따가 자를게요. 자, 그 다음 선물 받아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옷입니다. 이것도 옷이에요. 옷! 내 옷 없어갖고 옷 사야 된다고 난리 찍었는데 옷, 아, 옷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아주 그냥, 에? 겨울 보내기 전에 아주 그냥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팬분들이 더 대신해주셨네. 우와! 오 이거 괜.. 오 뭐야! 오 스타일 완전 마음에 들어! 오! 오! 뿅! 자! 어때요? 귀걸이 뺄까요? 와 여기에 가디건! 그래 가디건! 샤라라딱! 괜찮습니까? 이러면 근데 옷이 안 보이잖아. 안에 옷 스타일이 이게 너무 예쁜데 요거. 네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하거든요. 저 관종이어가지고 관종이어서 특이한 거 좋아하는 거 애보다 더 팬분들이 다 잘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인 것 같은데 네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샤라라딱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요 앞에 집 앞에 편의점 나갈 때 신은 아 집 안에서 신으면 혼나겠지. 예. 네. 우야. 슬리퍼. 이거 굽 몇이에요? 아 나 키 커질 수 있는 건가? 기다려봐. 여기서 제 키가 요 정도입니다. 근데 요걸 딱 내려놓고 요걸 신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샤라라딱. 자 그 다음 선물. 오? 수면바.. 아니 수면.. 수면 잠옷이야 수면 잠옷. 잠옷이야 잠옷. 이야 짱구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인자 저 바꿀 때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제 뇌에 살고 계세요? 님들 혹시 거주지가 박인수 뇌 안속인가요? 이야 잠옷이라 잠옷. 여러분들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지? 이거 다음에 이 잠옷 입고 또 방송 킬게요. 알겠죠? 그냥 그대로 그거 입고 딱! 그냥 방송 키고 딱! 게임까지 끝나고 딱! 감사합니다. 아. 뿅! 다음 선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귀걸이 뭐냐고요? 요거랑 세트입니다. 제가 바로 권주님이에요. 너네들 다 처리 나가. 자 빡! 이건 뭐야? 오 이것도 옷이야! 이것도 옷이야. 옷. 야 진짜 내가 이번 겨울에 옷 안 사도 되겠다 야. 밖에 나갈 일이 없는데 아니 그니까 옷 사러 밖에 나갈 일이 없겠다. 진짜 각종 세트로 다 보내줬네. 그러나게 이런 똑같은 시계를 보니 생기는 상자로 이리 뭉팅그리를 보냈구만. 근데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네. 우와. 어때?
샤라라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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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나 귀걸이 뺐어 이제. 이뻐요? 잘 어울려요? 대학생 같다고요? 나 대학생인데요. 대학생 같다고. 아 그래. 아 난 할배니 미안하다잉. 아 23살 같나? 좀 23살 같나 인자? 아머 아머 그러지 그러지. 어, 내 깜빡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같아요. 고마워라 말 못다 이가. 호텔 너무 마음에 드네 진짜. 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선물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선물이에요. 위에 옷이다. 위에 옷이다. 위에 옷. 검은 맨 뭐, 검은 티. 검은 티. 까만 티. 까만 티. 아이가 까만 티. 까만 티. 상자 처리 수고하라고요? 저런 뭐 이렇게까지 에? 선물 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팬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들을 한번 다 언박싱 해봤는데요. 진짜 이번 겨울은 제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이 다 옷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편지 뭐 상자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그러면 이것들을 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짠!